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분정리 판자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보전 절차에서의 화해 공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5873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간접관계 사건이고요. 원고 채권자는 신청인이고 채무자는 상대방, 이제 신청인이 재항고를 했죠. 재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 가처분 절차에서 화해 공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있어요. 화해 공고 많이 합니다. 이때 이제 채권자가 화해 공고 결정에 기해서 간접 강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간접 강제는 집행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걸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원심은,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쳐서 집행물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각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집행물 부여 절차, 그러니까 부여 절차,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절차에서 화해공고 신청을 받았는데 채권자는 간접 신청을 바로 한 거죠. 바로 했는데 원심은 집행물 부여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물을 간접 신청이 부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왜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안 했을 것이며 왜 원심은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인가?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려면 가처분 절차에서 화해공고 결정은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 가처분 절차와 일반 소송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민사재판은 재판 절차, 판결문을 얻는 절차와 집행 절차, 집행문 부여로 개시해서 배당으로 끝나는 집행 절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다 나오지 않아요. 재판의 판결문을 받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받으면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려면 그 첫 번째가 집행물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집행물 부여를 받아서 집행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전 재판, 가처분이나 가압류 재판은 특이한 구조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이 가압류 가처분 재판은 이 재판 절차와 집행 절차가 통합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전 절판은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까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뭉뚱그려 놨어요. 따라서 보전 재판의 결정문은 집행문 부여 없이 곧바로 집행 결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그거 들고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행문 게시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해 공고 결정 가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공고 결정은 이런 보전 절차에서 이루어진 결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냐 아니면 재판 절차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절차의 효력을 갖는 거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공고 결정은 재판 절차의 확정 판결인지 보전 재판의 결정문에 따라서 집행은 부여의 필요 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화해 공고 결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면제하는 그런 효력까지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만 있을 뿐이지 별도의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문을 받아서 간접경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원심대로 각하한 게 맞다라고 한 겁니다. 이 보전 재판, 이 가압류 가처분 재판은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가 통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가 어떻게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절차들이 보전 절차에서는 어떻게 간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보전 절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전 절차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필요성, 긴급성, 긴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한 민사재판과 보전재판의 특수성을 이해할 때 쟁점을 알 수가 있고 이 판례를 잘 공부해 두시면 이 보전재판의 특성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